새로운 콘솔 두 개가 모두 나올 날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오늘 플스5는 사용자 경험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기능 등을 공개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출시날 새로운 콘솔에 완전 최적화될 게임 30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엑스박스의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제카기입니다. 11월 10일에 엑스박스 시리즈 X 혹은 엑스박스 시리즈 S의 전원을 켜면 여러분이 바로 엑스박스의 성능을 즐길 수 있는 게임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바할라, 와치독, 야쿠자, 용과 같이 기어 스타틱, 테트리스 이펙트, 커넥티드와 같은 게임은 첫날 플레이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입니다. 엑스박스는 첫날 플레이 가능한 30개의 새로운 게임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며 그중 20개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스마트 딜리버리와 4세대에 걸쳐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수천 개의 타이틀로 출시됩니다. 이번 연말에 나오는 게임을 볼까요?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 워는 11월 13일에 출시되고 데스티니 2 비욘드 라이트는 11월 10일에 출시되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의 최적화는 11월 8일에 진행됩니다. 이를 포함하여 연말 이전에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에 더 많은 게임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는 12월 8일, 엑스박스 콘솔은 12월 10일에 독점 더 미디엄을 출시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11월 19일에 출시되며 스마트 딜리버리 기술을 사용하여 소유하고 있는 엑스박스 본체에 가장 적합한 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엑스박스 시리즈 S에서 최적화되어 플레이되는 11월 10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틀이 30개나 되어서 그냥 목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의 설명란에도 넣어놓을 테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체카게임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체크 기이야.